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 위치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힐링지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인데요. 과수나무, 감나무, 그리고 사과나무, 여러 가지 나무들이, 과일 나무들이 있고요. 소나무, 그리고 아주 예쁜 정원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좌측에는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은 1년 내내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일급수 청정 계곡물입니다. 본부동산으로부터 현리터미널까지는 승용차로 약 25분 거리고요. 총 토지 면적은 703평입니다. 그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부터 서울까지는 승용차로 약간 1시간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에 있는데요. 2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는 그러한 조용하고 아늑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동산입니다. 자, 토지 지적도 경계선 모습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깜빡이는 이 부분인데요. 좌측에는 계곡이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제 2차선 도로하고 접해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20%, 용적률 80%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아주 조용한 산세로 접해 있는 그러한 아담한 그런 전원 마을입니다. 생산 관리 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죠.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전원주택, 펜션 같은 거 하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703평이니까 뭐두 분이서 올려서 하셔도 300평, 300평에도 좋고요. 한 분이서 이렇게 사셔가지고 전원주택이나 펜션 같은 거 하시고 또 과수나무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꿀벌 키우기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해가 잘 들어오세요.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 모습입니다. 도로가 뻥 뚫린 도로가 2차선 연결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아주 아기자기한 시골 전원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동산부터 인제아시까지는 수영차로 약한 25분 거리고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건 좌측에 계곡이 있고요. 1년 4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 청정 일급수 계곡물이더라고요. 위치가 약간 지대가 높아서 저 아랫부분이 한눈에 내려다보고요. 위치가 좋습니다. 이제 건강 100세 시대니까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여긴 해가 잘 들기 때문에 꿀벌도 이렇게 키우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꿀벌 키우시면 건강이 굉장히 좋으시니까 오래오래 건강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힐링지 총토지 면적 703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